넌스킨 TV. 자, 계속해서 LCS 북미 서머 스플릿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 LMQ가 승리를 기록하게 되면서 1위권을 계속해서 굳혀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경기 거스와 TSM 경기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 선수 명단 확인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러스트보이 선수가 후반부부터 이제 합류를 하면서 TSM의 화력을 좀 더 높여주고 있고 커스 역시 후반부에 계속해서 힘을 내주면서 디그니타스와의 승차가 1승밖에 나지 않거든요. 과연 이 경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뱀픽 들어갔습니다. 뱀픽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신드라를 바로 팬을 해주면서 비역스 선수의 챔피언 포감을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딘 팬이 됐고요. 리신 이러면은 사실 또 트리스타나가 밴이 안 되면은 트리스타나 미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보이 선수가 이제 3승을 기록하고 있는 트리스타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브라움까지 밴을 했고 커스가 마지막 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앨리스. 사실 앨리스는 지금 뭐 니신을 밴했을 때 앨리스까지 밴해버리면은. 정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 강한 어떤 육식형 정글러 중에 대표주자 둘이 잘리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뭐 랭가가 있긴 합니다만 랭가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활용도가 제대로 이런 궁극기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으면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트리스타나 변해주네요. 결국 마지막에 트리스타나를 커팅을 해뒀습니다. 사실 이런 그 상위권 팀이 하위 팀을 상대할 때 벤카드 벤픽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대세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상대 팀이 가진 변수가 될 만한 특수한 픽들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변수 차단 제대로 해주는 모습이고 이블린을 먼저 가져가고 이어서 TSM이 룰루와 스레쉬를 가져가주는 모습입니다. 룰루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블린을 줬을 때 상대방이 룰루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이블린과 룰루의 공콤보는 사실 뭐 시바나 룰루 뭐 시바나 오리아나 이런 식의 조합처럼 정석 조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TSM이 룰루를 사용할 만 또 여기서 나소 조합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밴 단계에서 뱀픽 단계에서 먼저 룰루를 가져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우커스 네. 아무래도 지금 룰루를 상대방이 가져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요즘 메타에서는 어쨌든 미드보단 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빠르게 마오카이 가져가면서 그런 탑 룰루 상대로 약간 팀파이트에서 동급이거나 혹은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마오카이 탑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잘 봤습니다. 코그모가 뺏긴 상황에서 TSM은 일단 코르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코르키가 코그모의 이제 뭐랄까 좀 코그모를 주면 가져가는 그런 픽이 되는 거는 일단 루시안도 쓸 수는 있긴 한데 루시안은 지금 현재 글로벌 밴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은 픽 중에 뭐 트위치 이런 챔피언도 있긴 합니다만 트위치는 아무래도 이제 은신 너프된 뒤로는 약간 생존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코르키처럼 생존기도 있고 순간적인 근거리 폭딜도 가능하고 하면서 동시에 코그모처럼 원거리 폭킹도 가능한 이런 챔피언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르반 사세를 정글러로 기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정글러라면 이제 뭐 랭가 혹은 이제 뭐 자르반 바이 이런 게 남긴 한데 랭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TSM의 어메진 선수가 재미를 잘 못 보죠. 그렇죠. 예, 뭐 본인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전체적인 운영이라던가 상대 팀의 뭐 반응 시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 재미를 못 보다 보면은 선수가 그 챔피언을 꺼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꺼낼 필요도 없고요. 럭스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네, 글쎄 럭스 같은 경우는 그 한 달 전쯤이었나요? IM에 제가 기억이 안 나. 프로즌 선수였던가 그 선수가 이제 대회에서 쓴 거 말고는 럭스는 거의 사장된 픽이라 아무래도 마지막 순간 좀 바뀌지 않을까? 예, 역시 네, 야소로 마지막에 야소. 그리고 야소가 등장을 하면서 야소는 약간 좀 카운터 치는 뱀픽 단계에서의 카운터적인 측면에서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상대가 룰루 자르반 쓰레쉬를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만약에 저기서 마지막 픽으로 야수오 나오면서 미드 야수오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궁 연계라든지 또 뭐 궁을 가두면서 동시에 연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야수오가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보이보이 선수도 야수오 잘하고 아군의 마오카이라는 챔피언이 연계도 가능하니까는 좀 보이보이 선수가 분명 야수오를 좋아한 것도 맞는데 아무래도 좀
상대방의 최종적인 조합을 두려워해서 좀 가져왔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저는 뭐 숙련도 자체 있으니까 커스 입장에서 완전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아나가 사실 남은 픽 중에는 신드라 오리아나 정도가 제일 무난하겠죠. 하지만 이제 신드라가 빙이 됐기 때문에 TSM은 네. 미드 자원으로 직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그 야수오 상대로 직스를 했을 때 한번 기세가 뺏기면 많이 좀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오리아나 예, 리스크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픽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르반이 궁만 한번 제대로 꽂으면은 거기에 공을 주기만 하면은 거의 그 범위 안에 갇힌 챔피언 전부가 범위 자체가 딱 오리아나 궁만 하거든요. 즉 자르반이 궁만 제대로 꼽아준다면 이어지는 충격파는 전원 확정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위협적인 조합을 또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어떤 미드와 정글 간의 구콤보 이런 것들도 TSM은 한 번 더 노려볼직하고 게다가 이제 코르키를 꺼내면서 코그모로 제대로 또 상대를 해줄 준비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 커스의 탑라이너 콰스 선수의 저 탑마오카이 저 마오카이의 성장세가 이 게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탑마오카이 같은 경우는 사실 룰루 상대로는 뭐 인게임을 가봐야 안다라는 말도 필요 없을 정도로 룰루 상대로 진짜 잘 버티거든요. 거의 뭐 사실 문도처럼 뭐 초반에 약간 6렙 이전에는 체력적 손실 때문에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체력이 부족한 구분이 1대1 구도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룰루 상대로는 정말 베스트 픽이라 할 수 있겠고 사실 또 그 테썸노트는 이미 너프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요즘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탱킹력을 보여주는 마오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한번 또 패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이전 버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탑에서 또 룰루를 그냥 무난하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마련이 됐죠. 그렇죠. 뭐 그만큼씩이나 이제 너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뭐 또 원거릴러 같은 경우 사실 코그모 상대로 루시안도 할 만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그 규정이죠. 예,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정도는 이제 리메이크된 챔피언은 대회 이제 밴 자동 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의 코르키가 거의 이제 계속 코그모를 주고 트리스타나가 밴된 상태라면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죠 코그모 상대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그모를 상대로 나온 코르키 와일터트 선수의 그 초반 폭딜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루시안이 이제 뭐 잘 일단 경기. 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경기 커스와 TSM 경기 준비됐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LCS 북미 서머 스플릿 11주차 세 번째 날 세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커스, 레드가 TSM입니다. 사실 또 그리고 뭐 루시안을 뭐 많이 아무래도 사랑받는 원딜이다 보니까는 또 선수들이 다 잘 쓰고요. 그런 챔피언을 못 보는 데는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좀 약간 뭐랄까요 그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그런 식의 새로 나온 챔피언들은 약간 좀 기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본섭에서도 그 버그가 세 개나 터져가지고 그걸 지금 수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굶주린 하이드라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런 걸 고려해보면 저런 식으로 좀 새롭게 바뀐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예 근거 없는 행동도 아니고요. 그렇죠. 위기관에 두면서 어떤 문제들 빠르게 해결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풀리게 되면 루시안이 바텀이나 미드에서 등장을 할 텐데 그때 구도도 기대해보면 하고요. 뭐 지금 본 서버 같은 경우는 소나도 리메이크가 되면서 소나 이거 일단 네 하지만 1레벨에 뒤틀린 전지 찍는 건 약간 무연 부담이 있죠. 묘목 던지기를 통해서 상대편의 부시 쪽에 또 마오카이가 이제 뭐 기본적인 성능도 성능이지만은 초반에 저런 이제 탑으로 가게 될 경우 세세하게 좋은 부분이 상대방 정글러 위치를 굳이 몸을 안 들이밀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모목은 30초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또 사실 초반에 박는 토템 와드가 지속 시간이 1분이거든요. 즉 그 절반 정도 되는 시간에 와드를 거기 박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쿨도 빨라요. 그 와드 토템보다. 그쪽 상대방 초반에 상대방 움직임을 체크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정글 쪽을 보시면 그 블루워프 이블린 위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정글 스타트 할 때도 저런 식으로 묘목을 깔아두면서 아군 정글이 블루워프 스타트 할 때 부담감도 없이 줄어듭니다. 거꾸로 탑 근처 버프에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오카이는 지금 뭐 본인의 성능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팀 전체에 끼치는 유틸적인 측면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요. 정글의 블록은 정말 빠르게 제거했습니다. 알드메이트 유령 저 작은 늑대까지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보이보이 선수와 비역스 선수의 라인전 시작됐습니다. 선신발로 보이보이가 경기를 시작을 해요.
아무래도 AP 이런 견제가 심한 챔피언 상대로는 역시나 포션 한 개 더 들 수 있고 또 스킬 피하는데 좋은 신발 스타트를 자주 하죠. 보이보 선수 보면은 이상하게 신발 스타트를 했을 때는 스킬을 기가 막히게 피하거든요. 신발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신발 들면 뭔가 좀 선수가 징크스가 있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트리탄 할 때도 보면 신발 들고 나면 진짜 스킬 피할 건 다 피해버립니다. 화려한 무빙들 이번에도 보여줄 준비라고 있으면 게다가 야쏘예요. 또 사실 마오카이 같은 경우에는 Q 스킬 비전 강타가 이제 그 짧지만은 약간 좀 넉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야스오와 연계도 기대해볼만 하고요. 어쨌건 지면에 발만 떨어지게 되면은 궁극기는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뭐 연계되는 스킬이 많은 게 아니지만은 그런 비전강타가 마오카이의 비전강타가 연계가 좋은 부분은 재생기기 시간도 짧은 데다가 비틀린 전지만 맞추면 무조건 확정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이 편합니다. 뭐 나미의 뭐 유가모야 헤일 같은 스킬보다 일단 만화 없는 다이러 선수 뒤쪽에 알도미트 100% 잡았죠? 묶고 비전강타 죽어야겠네요. 역주행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걸어 들어가서 퍼스보다 알도미네이트가 가져갔습니다. 이게 탑 마오카이죠. 갱킹 호응이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묶을 수 있는 스킬이 확정이에요. 확정 속박에다가 거기에 그거 맞추면 사실 Q 스킬 비전 강타의 속 뭐 넉백이라든지 뭐 슬로우를 붙이는 사실 한 손가락 눌려도 맞추거든요. 그렇죠. 푹 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확정타기 때문에 진짜 이런 갱킹 호응도 탑마오카에는 정점이죠. 사실 탑 챔피언들 중에는. 어떤 강력한 대공을 통해서 이득을 받습니다. 선수보이 체력 손실 좀 많죠 이거? 미녀 웨브 맞으면서 지금 대려 체력만 빼놓고 빠지는 구도입니다. 도란방 한 번 더? 설마 이거 한 번 더? 전멸이 있긴 합니다. 전멸이 있긴 한데 이건 뭐 어쩌면 전멸을 빼놓은 거네. 다른 찍었죠 마오카이. 한 번 더 또 다시 올 줄을 몰랐거든요. 아 이거는 죽어야죠. 어쩔 수 없이 전멸 한 번 죽어야 돼요. 아 또 죽네요. 탑에서 두 번 연속 손해가 나왔습니다. 아 이걸 전문용어로 2연봉이라 하죠. 그렇죠. 3연봉 나고 끝나는 전멸? 아 예 기차 안 떴어요. 회복 아우 회복 살았죠 이거. 칩니다. 와 이거 커스 초반 장난 아닌데요. 4턴만 버텼고 자 탑은 예 아직 룰을 안 왔습니다. 네, 이거 라인 깔끔하게 밀고 마오카이 한번 정비하게 해주겠죠. 자 이거 지금 다이러스 선수가 이거는요 탑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다 잃었어요. CS 격차가 별로 나진 않고 마오카이 자체가 상대 챔피언을 뭐 눌러주기는 뭐 이렐리아라든지 이달리 같은 챔피언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CS 챙겨가는데 크게 견제는 안 받을 건데 문제는 저런 2킬 먹고 2킬 2어시 먹고 성장세를 타기 시작한 마오카이가 다른 라인과 한타에 미치는 영향력이죠. 사실 그리고 룰루라는 챔피언 자체가 룰루도 똑같습니다. 한타 때 영향력 보고 고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타 때 영향력이 갈리게 되면 이건 다른 의미로 탑이 터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투명 감지와도 지금 보이보이 선수가 상대편 저글 캠프 쪽에 깊숙이 막아놔서 감지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설치해놨습니다. 특히나 저 위치는 이제 잘 체크 안 하거든요. 잘 체크 안 하면서 정글러들이 지나갈 때는 항상 저기 보이게 되고요. 이거 지금 분위기가 초반에 굉장히 좋습니다. 커스 사실 또 탑에서의 성장도 있습니다만 정글러가 더블킬 먹었고 그리고 킬 경험치까지 당연히 가져가게 되면서 이블린이 6레벨도 빨리 지킬 거고 당연히 6레벨 지키면은 이블린의 고통스러운 포옹을 통한 갱킹도 탄력을 받고요. 보이보이 선수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메이지 선수가 일직선 갱하려다가 또 돌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또 보이보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리아나가 자소 굉장히 좋은 챔피언인 게 맞는데 보이보이 선수가 지금 보면은 체력 손실도 없고 CS도 깔끔하게 다 챙겨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득을 가져가기에는 애매한 상황. 자, 그리고 이블린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방금 전에 바텀에서의 그 킬이라도 하나 만들어냈어야 됐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요. 그렇죠. 바텀도 그냥 뭐 소환사 주문은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뒤쪽에 보이볼 선수가 박은 핑커드에서 지금 정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글 위치 노출되고 이걸 또 견제해주는 모습이죠. 어메니 선수는 아직 5렙이라서 알돔트 선수랑 싸울 수도 없고 무엇보다 킬 두 개 먹은 것 때문에 롱소드 두 개라서 맞디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더더욱 안 됩니다. 그냥 빠지는 모습. 자 다른 선수도 어느 정도 뒤로 도주할 루트 마련해놓고 이제는 이런 있고요. 식으로 상대 정글이 먼저 6렙 찍고 여기 돌아다니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스트보이 선수가 이거를 수적 우위를 통해서 풀어주려고 뒤쪽에 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또 핑크한테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텀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어쨌든 투명 감지와들은 확인됐고 제거가 됐긴 했습니다만 바텀 소프트가 저기가 있네? 그러니까 엑스펠리 선수가 전진라인 형성하면서 부시 장악하고 라인 프리징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면 소환사 주문 돌아올 때까지 세
생존권이 보장이 됩니다. 결국 레드워프는 자르반이 안정적 신경 가겠습니다. 문제는 경기 흐름이 TSM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블루워프도 알드메트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또 미드 야스오기 때문에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또 잡는 모습 웰던틀 이렇게 또 올리면은 사실 그 아까 전에 벌어졌던 약간의 그 CS 격차 그런 부분들도 좀 코구모가 여유가 생기고요. 그렇죠. 자, 보이보이 계속해서 무난한 파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발 이후에 보란건 맞춰놓고 미녀 웨이브만 제거해 주면서 약간 신발이 또 좋은 거는 야스오의 스킬과 결국 기룡을 통해서 쌓이는 스킬이기 쌓이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기류를 쌓고 CS 먹고 다시 기류 쌓고 딜 받으면서 CS 먹고 하는 식 운영으로 체력 조절도 가능하고요. 저 마오카이가 이제는 룰루를 대놓고 때리고 있습니다. 체력을 반 정도 빼놨습니다. 이제 목표팀 포션으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으로 집으로 귀환합니다. 다이러스. 그나마 룰루가 마오카이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요새 초반에 약간 견제라도 넣으면서 CS 돌리고 여기서 이제 일단 어메니 선수 6렙은 됐습니다. 커스 보고 있어요. 커스 붙여놓고 떴어! 넣어서 러트보이! 구경에 들어왔어요. 러트보이가 러트보이 마무리! 충격파! 충격파 이상한 걸 날아갔어요. 충격반 공기반! 자기 몸에게 충격파를 날렸습니다. 아 이거 그래서 다이러스 뜨고 속박! 뜨고 마무리가 돼버리죠. 전멸 못 썼어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TSM! 와 오늘 나오는 오리아나들마다 충격반 공기반을 너무 자주 보여주네요. 그렇죠. 자신의 팀원에게 충격을 제대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러면은 3킬 내주고 지금 용도 내주죠. 이러면 지금 뭐 커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입니다. 마오카이도 4,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나가고 있어요. 9분대 글골이 4000골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오카이는 연속 어시스트로 골드 쏠쏠하게 챙겨갔고요. 지금 방출용어봉 신발, 투명감지와드, 포션 아이템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NLB에서 임팩트 그러니까 정원영 선수가 12분대 마오카이로 영겁의 지팡이를 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거는 그거랑 비슷하게 아이템 나올 수 있겠는데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특히나 예, 예. 영겁의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매 분마다 그 아이템의 스탯이 올라가는 아이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뽑아서 절대로 안 되는 아이템이면서 동시에 빨리 뽑으면 그만큼 효율이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위 아이템들이 두 개가 다 나왔다는 거는 TSM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하지만 다이러스 선수가 뭔가 막긴 힘들어요. 공기 펑 터졌는데 문제는 그 공기 터질 때 쓰는 만화가 마지막 만화였어요. 아 지어 짜낸 만화가 지금 허공으로 날아갔던 거죠. 지어 짜내고 지어 짜내고 그래서 지어 짜내서 겨우 쓴 한 번의 충격파였는데 그게 좀 허공에 탁 터지게 되면서 좋지 않은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야스오를 플레이하고 있는 보이보이 선수는 탄력 받으면서 스태틱에 단건 빠르게 뽑았죠. 이러면은 굳이 오리아나에게 견제받으면서 CS 먹을 필요도 없이 라인 클리어하고 더티파밍하고 클리어하고 더티파밍하고 이거 반복하면 되고요. 또다시 투명감지와들을 저 깊숙이 박았습니다. 한 번은 제거가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 설치한 와드의 이블리 안 떴어 이러면 피하면 되죠. 네 살았어요. 충격파 알드미트 선수 노려보는데 충격파 알드미트 공이 딱 갑니다. 역으로 알드미트 공이 죽여서 어메이징 마무리하고 그런데 와이터도 넘어왔어요. 자 이러면 이거 전했는데 성공 이러면은 다른 TSM 바텀 범위 좋았네요. 그렇죠. 아 이거 TSM 판단 좋았습니다. 네 그나마 좀 여기서 미드라인 밀면은 이전에 벌어졌던 그 압박과 차이가 약간 좀 풀리겠네요. 기어스 선수가 더블킬까지 기록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좋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와일드 터틀 선수가 이제 코르키의 발키리로 타워는 못 깼고요. 와일드 터틀 선수가 발키리로 넘어오면서 딜 지원해준 게 정말 좋았죠. 는 탑에서 미드로 내려오면서 미니언을 제거해주는 모습. 이블린은 중포 시작까지 완성을 했고 코그먼은 3일차 하이 아이템 두 개 모두 갖춘 모습입니다. 방금 또 와일더틀 선수와 러스트보이 선수의 로밍이 정말 좋았던 거는 상대 바텀이 딱 정비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또 와딩이 동시에 비는 타이밍이기도 했고요. 정확하게 그 틈을 찔렀죠. 사실 지금 불리하긴 합니다만은 좋은 판단들을 통해서 야금야금 이득을 챙겨나고 있어요. 그래도 방금 전에 그 2대1 교환으로 뭔가 이 전세를 지키긴 어렵고 미드타워가 또 깨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드타워도 안 깨졌습니다. 여전히 이블린과 마오카이, 야스오 이 탑 미드 정글의 성장세가 무서운 상황이죠.
아직까지 이거 이득 본 걸로 팽팽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TSM은 지금 커스 선수 귀환한 거 보니까는 12분 연거비 지팡이 나오네요. 아 이거 12분 만에 나왔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시간에 한 중반부쯤 가게 되면 풀스택 쌓이거든요. 그렇죠. 12분 연거비 진짜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빠른 아이템, 빠른 아이템 흡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성배가 아직까지 좋아요 성배 단계이기 때문에 다이러스 소호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 엑스형과 쿱 선수가 살아있는 곳에서 더 앞방 넣어주고 있고요. 텀도 지금 아이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골 차이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스킬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이템 차이가 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3일체 빌드 같은 경우에는 조합템이 나온 거랑 안 나온 거랑 성능 차이가 확 느껴지거든요. 뭐 BF 대건 뭐 무한의 대건 빌드처럼 뭐 그래도 중간에 공격력으로 밀어붙이던 거 그런 게 안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조합템 청골드 대인 조합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강해지는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그 조합템 그 못 살 정도의 첫 단계 아이템들 살 돈밖에 없다면은 딜로스가 큽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구도 자체는 커스가 잘 만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역스 선수를 빌드로 주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TSM 아직까지 쌍버프 그대로 두르고 있는 상태. 또 다시 챙기는 모습입니다. 까지 합류를 하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파밍전 양산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도 후트레나 맞춰놓고 다시 아이 복귀. 탑에서는 콰스 선수가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밍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라인을 밀고 타워를 견제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 타워는 이번에 깨지게 되고요. 중요한 건 또 레벨 격차는 크게 안 납니다만 결국 아이템이 먼저 나온 부분 때문에 한타 구도로 갔을 때 그렇지 않아도 좋은 마오카이의 궁극기 복수의 소용돌이가 진짜 위협적이 느껴질 거거든요. 이어 웨이브도 아예 제거를 시킨 다음에 타워를 밀었습니다. 마오카이 성장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이전에 보여줬던 마오카이들만큼의 탱킹력 기대에 봉직합니다. 저도 집으로 귀환하는 거 한번 끊어낼 생각을 하는 걸까요? 빡빡 한번 그냥 좀 신경을 좀 건드려 보고요. 그런 거 솔랭할 때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 짜증나겠지만 하는 입장에서 재밌어요. 일단 두 번째 분들 귀환할 때 바닥 깔아서 귀환 멈추고 뒤에 하시는 척 하다가 그럼 상대 타워 안에서 귀환 타거든요. 그럼 그도 들어가서 바닥 한번 더 깔고 이러면 진짜 약간 당할 때 내가 할 때는 킥하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게임에 별로 영향은 없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파란 팀이 약간 상대 팀에 신경을 걸어주는 플레이. 맞는 순간 또 골드 용 가져가면서 5천 골드로 벌리고요. 자 야금야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골드 사이 오브젝트들 컨트롤을 TSM이 매끄럽게 못하고 있어요. 견제 움직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운전자 망토와 루디스종을 두르고 탑으로 이동하는 마오카입니다. 룰루가 아직까지 아테나의 무장화 성배 하나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운전자 망토 하나 두르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이러스 결국 이제 뭐 이 운전자 망토가 있나 없나 사실 룰루와의 구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글골 차이부터 시작해서 어시스트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룰루 같은 경우는 성장이 정말 한타 때 좋은 부분 맞습니다만 마오카이의 복수의 소용돌이는 그걸 상회하거든요. 근데 지금 더 이상 마오카이를 키워선 안 됩니다. 물론 지금도 클 때로 컸습니다만 2 이상 컸을 때 그 탱킹력 정말 무섭거든요. 속도 맞춰놓고 계속 딜러코 있는 모습 엑스페셜 랜턴 타고 도망치는 데 성공. 깔끔하게 맞아줬고요. 일단 회복을 쓰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멸은 있는 상태.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중력파 쓰고 다르반도 오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는데 전멸을 뛰어넘고 도망치는데 회복. 와 회복만 쓰고 살았어요. 오 보이 이러면 그래도 미드타운 내줘야 될 것 같고요. 소환사 주문은 아끼긴 했습니다. 타워 파괴하는 TSM 그대로 2차 타워까지 진격해 나가는데 러스트보이 선수가 조마를 걸어서 잡아내는 성공. 러스트보이 시즌 1호죠? 그렇죠. 정말 잘해줬네요.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드라인 잡게 되면 2차 타워까지 압박 약간 넣을 수 있고요. 자, 그대로 아이드메트 자, 네, 엑스페셜 문제는 마오카이 뒤에 대고 보는데 마오카이와요. 마오카이 일방적으로 막고 메이지 뒤로 도망치면서 코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이어스까지 목재 소용돌이로 다이어스 잡고요. 아, 연속적인 손실 보내요. 문제는 아래쪽에 있는 러스트볼 선수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속박! 속박! 오, 비나고 와이셔츠까지 합류! 이러면 도망갈 수는 있겠는데 뒤쪽에 일단 이블린과 마오카의 추가적인 움직임 봐야 됩니다. 코그모가 계속해서 곡사포로 이거 위치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오카이 사실 지금 이 타이밍이면은 타워 무시하고 돌아도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탄탄하거든요 지금. 아, 이거 체력 와이드트 러스트보이까지 아, 야금야금 깎아낸 성공. 와일드미트 선수가 더블킬을 기록합니다. 이거 러스트볼 선수가 전멸 점화로 야소 잡은 것까진 좋았는데요. 그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그 지금 이 타이밍 가지는 그 뭐랄까 마오카이의 이 파괴력을 너무 간과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간과했죠. 적당히 하다가 도망을 갔어야 됐는데 암살하고 빠졌을 때 효율까지만 생각해서 했는데 한타를 간과했습니다. 마오카이가 넘어온 이후에 한타력을 그냥 간과했고 그 결과 마오카이가 또 킬 먹은 모습. 특히나 이거 마오카이는 상대방 템이 적당히 안 나왔을 때 진짜 강하거든요. 네. 아, 이거 군다의 마페가 이어서 솔라레 패더드까지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마오카이가 완전히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리아나도 10대 지팡이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그 딜탱류의 챔피언들이 초반에 강력한 거는 어느 정도의 피해량이 고정 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고 동시에 본인들 탱킹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뒤로 시간이 흐르면은 피해량은 그다지 높아지지 못하는데 체력 부분만 올라가기 때문에 단점이 또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 딜러라든지 미드라이너가 이제 딜탱 하나만 남았을 때에는 그런 딜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염두에 볼 때 지금 이 타이밍에 마오카이 이렇게 큰 마오카이는 이 시간대에 사실 딜 능력이라든지 뭐 탱킹력 이런 게 게임 내에서 제일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에는 마오카이를 끼고 싸우는 구도를 룰루가 있건 없건 절대로 만들면 안 됐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GSM께서 뭔가 살려줘야 돼요. 아까처럼 그냥 초반 움직임처럼 그냥 암살 하나 하고 도망치던가 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용이 1분 50초에 등장을 합니다. 내줄지 TSM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치명적인 부분 절반이 약간 좀 뭐 무드를 잘 찔러준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금 데스는 좀 손실이 좀 많았고 거기다가 지금 탑 같은 경우에는 완전 4데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레벨 차이가 크게 나대고 있진 않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4데스가 상대 탑을 키워줬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지 않은 구도가 됐습니다. 이거 아예 예. 탑이 솔라리 템도 나와서 이거는 진짜 완전 세계수 모드 들어갔죠 이미. 이미 뿌리는 박혔습니다. 그쵸. 거기서 양분을 이제 끌어올리는 중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 다이러스는 아예 그냥 딜을 포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예, 아이오나 장화까지 신으면서 그냥 저 유치성만 그게 대놓고 내가 급성장 셔틀 하겠다는 거죠. 대놓고 그냥 베이비시터로 전직하겠다는 겁니다. 룰루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그런 걸로 가도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재생지진 감소 뿐이고 실질적인 효율은 중력에서 나온 건데 그걸로 버티기에는 사실 상대 탑이 너무 잘 꺾고 탑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닌 게 야수호도 이미 2코어 템입니다. 지금 예 몰카마인 것이 나온 상태예요. 거기다가 정글러인 이블린도 주문 포식자에 이어서 추가적인 거인의 벨트 운전장화까지 다 나왔고 곧 있으면 또 용이 나오는 타이밍인데 문제는 이 타이밍 때 싸우면 마오카이가 낀 한타를 이긴다는 보장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오카이는 순간이동으로 바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이러스 선수는 순간이동이 없기 때문에 저 라인에서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용을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판단 자체는 좋은데 결국 용을 깔끔하게 포기한다는 얘기는 두 번 차이는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6천 골드에서 더 멀어집니다. 이 딜더볼드만큼의 아이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아빠 미안해하고 있죠? 너네 좀 먹어. 내가 지금 좀 사야 되니까. 자, 여기서 맞춘 게 닌자의 신발. 그 이제 AP 쪽 방어 같은 경우는 이미 대응이 끝난 게 룰루가 너무 성장이 뒤쳐져서 이 정도만 해도 오리아나 룰루 딜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자르반과 코르키 딜을 버틸 준비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헤르메스의 장화로 버텨야 돼서 위협적인 시식이도 없고요.
다이러스 공기 쓰면서 또 골드 드라이브 다이러스 CC가 안 멈춰요. CC가 안 멈춰요. 이거 그냥 저 안에 또 묶이고요.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타워를 깬 거는 그나마 좋겠습니다. 문제는 오데스한 상황이면은 죽으면서 타워 깨도 절대로 아군한테 야 내가 타워 깼다 이런 거 못합니다. 그렇죠. 그 말하면 욕먹는 거예요. 그 말하면 진짜 대역 죄인이에요. 그렇죠. 게임 포자고 때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0킬 오데스 영호씨예요. 이거는 진짜 누르고 아예 그냥 쓸모가 없다고 봐야겠는데요. 사실상 급성장 쓰고 뭐 이동속도 빠르게 해주고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사실상 소라카라고 봐야 돼. 그냥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네, 참 다이러스 선수 이제 뭐 밑탑으로 가긴 하는데 글쎄 좀 마오카이를 상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마오카이 상대로 역시나 마오카이 공격적인 그런 탑솔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CS 먹는 건 돼요. 어찌됐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란 그건데 문제는 팀파이트로 가게 될 경우가 박살나거든요. 룰루의 존재의 자체가 팀파이트이기 때문에 팀파이트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팀파이트 가면 상대 탑이 더 좋아요. 참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됐으면 이제 다이러스는 완전히 성장세가 꺾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결국 사이드라인 쪽에 야수호가 밀고 있고 사실 이런 야수호를 막아줘야 되는 게 오리아나라든지 코르키 같은 챔피언보다는 사실 멀쩡하게 성장을 룰루면 저는 야수호를 좀 상대로 라인 클리어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룰루는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저 룰루는 정말 그냥 이쪽이 싹트이에요. 마우카이가 일단은 내려오고 있는 웨이브 자체는 제거해주고 있는데 그 사이 또 보이보이 선수가 바텀 라인 또 제거. 예, 룰루가 내려가고 있긴 한데 네, 저거 너무 선물 붙입니다. 그냥 가야 돼요. 이게 지금 룰루는 아무리 좋게 쳐도 구급상자 그 이상이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저건 이제 뭐 그냥 구급상자로 예. 끝이에요. 미디엄 프리미엄 스킨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룰루 파워도 들어왔죠? 여기서 좀 감싸서 뭔가 끊어내기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보이보이 선수 그거 알고 빠져버리면은 그냥 루비송으로 다 봤습니다. 바로는 어쨌건 간에 약간 아쉬웠죠. 가져가는데 성공 TSM. 그리고 미드타워 막 들어가는 커스 주역. 자 미니언 웨이브 미니언 정리고 충격반 공기반 이러면 미드 1차 타워 줘야 되죠. 근데 지금 2차부터는 다이브 가능합니다. 이거 오리아나 부재 중인 상태면은 다이브에도 무리는 없어요. 그렇죠. 오리아나 공기 빠지고 두 눈앞에서 감상했거든요. 그 문제는 그 오리아나가 공을 굴렸을 때 원거리 딜러들이 못 움직이는 거는 그 충격파 터질까봐 그런 건데 그쵸. 충격파 없으면 별로 상관없습니다. 마오카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봄직한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컷 분위기 그리고 좋아요. 번골 차이가 9000골로 나고 있고 그동안 번 골드를 아이템으로 환산하러 가는 거죠. 그 아이템들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졌을 때 정글러 그 벤시의 장막 벌써 나왔죠? 거인의벨트 다 나왔고요. 이게 지금 모르가는 비카이도가니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코그모를 물러가면은 마오카이의 복수의 소용돌이로 생기는 뭐 피해량 감소 거기에다가 미카이도가니까지 있고 치력의 방패도 있고요. 원래 약간 타원 약간 소모하게 주네요. 타원은 애착한게 없고 그렇게 말하면은 TSM 이거 잘 찔렀습니다. 이쯤을 계속 찌르고 있긴 합니다. 이걸로 좁혀질 만한 수준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득 볼 수 있을 땐 봐야죠. 지금 커스가 4명의 선수가 투명하다가 이 상태에서 엑스페셜을 바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보이보이입니다. 보이보이의 보이보이가 문제예요. 보이보이랑 커스가 다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다이러스 아무것도 못해요. 네. 저 그냥 걸어다니는 유치원생 하나입니다. 한참 못 던져. 지금 보이보이 고기 다 쓰고 도망치고 있고 하나를 끊고 싸워도 이겁니다. 끊고 싸워도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바론 투명 감자가 되는 4개나 네, 있거든요. 장악만. 그리고 사실 방금 전에 보면서 다시 이거 충격파 없지. 내가 간다. 살아있는 호스터프로 마무리. 레드워프의 마무리 되네요. 다이러스는 도망치는 것 빼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이게 여기서 비어크 선수가 죽으면 안 되는 게 지금 탑은 0킬 5대시고 정글은 0킬 3대신데다가 바텀 듀오는 합쳐서 5대스입니다. 즉 멀쩡하게 3킬한
비어크 선수가 팀의 기둥이에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카드였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카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비어크 선수는 다시는 죽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또 한 번 비어크 선수가 죽게 된다면은 그걸로 게임 말뚝 박히는 걸 거예요. 바로 또 시작 상황이 완료가 됐습니다. 커스 팀의 희망이 비어크 선수 한 명뿐입니다. 이거 비어크도 지금 야스오의 딜을 견뎌낼 수는 없어요. 과연 이 비어크 선수가 혼자서 모든 걸 캐리해낼 수 있을지. 어쨌건 다이러스는 유틸성 최고거든요. 룰루 시작하는 TSM 선수들 자영이 나왔고 버트 제거. 이거 지금 두들긴 건 먼저 두들긴 건 TSM인데 욕을 먹은 건 컸습니다. 이미 만골드 차이 벌어졌죠. 아 상속을 받고 맞았다면 좋았고. 이거 지금 비어크는 에스크 차이 최대 풀키 쓰면서 마우카이 중심으로 싸우면은 뒤에 안 들어가죠. 뒤틀린 예. 전진 다이러스 딱 죽고요. 다이러스는 그냥 사라집니다. 아 이게 커스 선수 중심으로 싸우면은 딜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아 이거 지금 다이러스 0킬 6대스 영어씨. 이건 진짜 하스 선수 같은 경우 진짜 공성 전차입니다. 이거는 그냥 밀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머지 바론 먹는 것 같으니까는 미드라도 압박해 볼 생각인데 문제는 이미 2차를 깼기 때문에 억제기까지 들어가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거든요. 무리죠. 여기서 엄밀한 것도 선수의 아니고 그림 같은 스틸. 아 그냥 포기해 버리네요. 스틸 각도 안 내줍니다. 그냥 싸울 나 그대로 해 러스볼. 아 러스볼 사망. 아 추가적인 싸움 야소 아래서입니다. 야소 질풍금 타고 들어와요. 자 넘어오는데 영화처럼 여기까지 가다가 네. 말았고요. 들어오지 않네요. 아무래도 이게 그동안 번골드가 많기 때문에 이거 전환하고 또 싸우면 어차피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그냥 정비 타이밍 잡는 거죠. 자 아이템들은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선수가 지금 066이기 때문에 2데스만 깔끔하게 더해주면은 그렇죠. 아니, 해주면, 그러니까 더 하면은 네. 거기 지금 팀 스코어가 16대4죠 4에다가 4를 곱해야 16이 나오거든요. 지금 키스코가 4배라는 건데 지금 글로벌 골드 차이도 만천이고요. 다이러스 두 번만 그대로 죽어버리게 되면 손에서 열파참 나옵니다. 이거 설마! 설마 했더니!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요! 알드메이트! 그나마 가진 것도 뺏겼어요! 참 TSM 안 되려니까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되는 날은 뭐든 되고 안 되는 날은 뭘 해도 안 되죠.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냥 달려갑니다. 커스 다른 시도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뺏을 수는 없는데 창이 없기 때문에 전멸도 끄고 죽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깃발이 다음 바로 깃발이 재생되기 돌아오기 전에 깔끔하게 바로 마무리 해버렸죠. 일단 네드버프는 가져가네요. 다이러스 선수 또 뺏고 갑니다. 강력한 버프를 가지고 있는 커스. 뭐 바텀 1차와 밀리고 말고 상관없어요. 2차로 달려갑니다. 다이러스 선수 이거 마스터이 하나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AD 룰루도 아니거든요. 한류 정도는 그쵸. 해야 되는데 다르게 보면 어차피 한류 하나 안 하나 쓰는 구멍입니다. 그쵸. 어차피 뚫리는 구멍이면은 그거 버리고 다른 데에서 내밀어서 좀 챙기는 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다이러스 선수가 없음으로써 생기는 그 급성장 이런 것들이 TSM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가둬지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커스 아예 그냥 바텀 포기했어요. 믿음 잃어버릴 준비합니다. 이제 착하게 충격파! 이건 좋은데! 세 명 못 가는데 문제는 야쏘가! 충격파 딜이 안 들어가요! 이건 터집니다. 터져요! 게임이 야쏘를 잡았는데 문제 야쏘 이미 다 도륙된 뒤죠. 룰루 지금 뭐 넘어와서 그냥 죽었어요. 070 인터넷 네. 전화번호입니다. 한 번만 더 나중에 얘기해. 한 번 더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을 가능성도 있어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화스 선수 한 타 끝났는데 풀피예요. 이거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끝내려는 것 같죠? 그렇죠. 굳이 질질 끌 필요 없다는 거예요. CLG가 저희 커스 입장에서는 알드메이트 선수가 타워 밀어버리고 2차 쌍필 타워 처절합니다.
제발 좀 죽어라. 그렇죠. 이러는데 제발 죽어주세요 하는데 안 죽어요. 왜냐하면 잘큰 마오카이 3개 쏘거든요. 아,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네, 세 번째 여기는 커스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래도 안 되네요. 아니, 예, 네, 이 네. 정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70. 이래도 여기서 끝나네요. 뭐 어떻게 참, 하는 거죠? 예. 뭐 어떤 방법이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스가 승리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디미터스 13승 15패 동률이 됐거든요. 하지만은 상대 전적이 커스가 3대1로 앞서 나가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커스가 5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디미터스가 6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네요. 그렇죠. 아, 뭐 다이러스 선수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요. 본인이 일을 잃었다고 하기에는 네, 네 자기가 뭐, 그냥 다 네, 자기가 버린 거라서 그렇죠 쏟아버렸기 때문에 참 이건 비업스 선수 혼자 뭔가 고급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커스에게 파산인데 미드라이너 혼자 하기에는 그렇죠. 게임은 팀 게임이거든요. 결국 지금 메타가 미드가 중요한 건 맞는 그렇다고 미드 혼자 하는 게임은 안 돼요 절대로 때문에 이번에 커스가 그 팀게임의 힘을 발휘해서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마무리가 됐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이블 지니어스와 LMQ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우미 서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